김준호파, 박성우파 뭐 이렇게 된 거죠. 박성우파가 없었죠. 밑에 황현이. 그러니까 그 뒤에 뭐 그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준호 형파였거든요. 아~ 네, 준호 아, 형이 맞아, 처음에 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게 하루 인생이랑 보내요. 아, 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다. 국회다요. 국회다요. 국회가 없습니다, 형님. 국회가 있어. 여기 있습니다, 형님. 제가 또 준호 형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타방송에 같이 또 있었어요. 네, 같이 선배고 왔는데 약간 자기도 이제 그 여기 넘어왔을 때 자리가 불편하니까 저를 되게 약간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아, 나도 지금 저. 난 지금 여기 잘 잡아야 되는데. 이래 안 좋은 척.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 네, 몰려다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다른 방송 색깔 내면 안 된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인사는 야, 알았어 알았어. 거기서 양배추까지 와서 발로 쳤어요. 그때 초반에 그러니까 처음에 파를 만든 게 박준영 선배님이 그 말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되게 멋있게 봤던 게 저 신인 때 이제 저를 부르셨거든요. 기억 안 나실 텐데 부르셔가지고 이 개콘 개그에는 두 가지 파가 있다. 김준호와 나다. 그래서 아까 맞박이 인정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준호는 무인으로 치면 이 진짜 무사다. 정확한. 책을 보고 교본을 보고 딱 그 정확하게 칼을 들고 다니면 네. 나는 여기에 비수를 두 개 꽂고 다닌다. 아, 개그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여기가 정파면 여기 네. 타파인 거죠. 여기 무림의 정파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보가 있고 정확한 검술이 있다면 나는 산에서 내가 약초 캐먹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는지 이걸 먹이면 죽고 어디를 찔르면 죽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어떤 비유냐면 연극영화과로 나오고 여러 가지를 했다면 그렇지. 나는 대학로에서 진짜 사람을 만나가면서 언제 웃고 이런 거 아니다. 실전 무수. 너는 애들한테 해주는 게 이 얘기야. 사실은 준호 얘기하면서는 맨날 해준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개그맨이 될래? 연기를 잘하는 개그맨이 될래? 모두가 다 아이디어가 좋은 개그맨이 되겠다 그래요. 아니야. 연기를 잘하는 개그맨이 돼. 왜? 아이디어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짜줄 수도 있잖아. 정말 편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 준호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 연기 사실 너무 잘해. 사실. 그래서 너무 잘해. 그런 게 진짜 장수할 수 있는 네. 비결이잖아요. 잘 연기를 따먹어요. 그런 비유를 준호한테 빗대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연기를 잘해. 사실 저 지금 박성호 씨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얘기, 과거 네. 이제 박준 씨가 계실 때 개콘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개콘과 예전 개콘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사실 뭐 황희연이는 토크 쪽, 송중근이나 뭐 준현이는 약간 연기 쪽이 다 섞여서 지금이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아 지금이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네. 아니 사실 권진영 씨 는 그 뭐 네. 본인은 어떤 개콘을 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신봉선 씨 때문에 어떻게 보면 3, 4 왜 폭탄 개그맨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왜 있잖아 15기는 옥동자, 뭐 16기는 누구, 뭐 12기는 김수영 막 이런 폭탄 계열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3, 4 폭탄파였거든요. 점점 신봉선 씨랑 마지막으로 폭탄스라는 개그를 했거든요. 아 폭탄스 어떤 개그인가요? 네, 폭탄스가 뭐냐면 여자애들 셋이 주 앉아요. 저 있고 신봉선 씨 있고 박나래 씨 있는데 거기서 어떤 개그냐면 이런 거예요. 나 어저께 오빠랑 DVD방 갔는데 우리 오빠 완전 멋져. 왜? 방 두 개 잡았다 막 이런 우리 오빠 둘 완전 맞나보다 막 이런 개그 잡고 개그 잡고 개그인데 남자랑 단둘이 술 먹는데 글쎄 내가 술값 냈다? 짜증나. 그게 왜? 여자가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옆에 있었는데 아, 자꾸 제가 안 못생겨 보인대요. 아,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요. 누구랑 있는데요? 신봉선 씨, 박나래 씨, 그리고 저요. 세 명이서 있는데 저기 얘들아 이제 우리 분장은 그냥 기본만 하고 이제 뭐 치아를 뺀다거나 그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녹화만 당일 딱 되면 선배님 저 눈썹만 좀 지우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눈썹 지워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러면 치아를 두 개만 빼볼게 막 이러고 했는데 길을 쓰고 해도 얘네들은 못 이기더라고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양 쪽으로 넘어갔죠. 아니 근데 그냥 하다가 얼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영 씨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코너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아~ 얘네들은 못 이기겠죠. 지금 원암이 반지선에 네. 비하면 너무 이쁘신 지금은 거죠. 지금은 너무 평범하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저로서 막막했죠.